이번 시간에는 챕터 2에 있는 사진 편집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것도 20점에 해당돼요. 그리고 주요 기능 보시면은 앞에서 봤던 챕터 1에서 한 작업들과 비슷한 기능도 많고요. 네, 특별하게 그 기능이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터를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셀렉션 툴로 작업하는 것들 그리고 그라디언트 도구 사용하는 거 앞에서 했었죠. 그리고 색깔을 바꿔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지정해 주는 거, 네, 앞에서 했었죠. 그리고 쉐이프 툴, 모양 도구로 그 모양을 선택해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로 그 스타일을 지정을 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유 변경, 컨트롤 T 눌러서 지정해 주는 거 얘기했었죠. 자, 기능이 거의 그 중복되고요. 기본기 익히기부터 이제 작업을 해볼 텐데, 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단색, 이미지 색 보정하기 해서 B1F라고 써 있는 글자 이거에서 특정한 부분을 색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처음에 작업은 항상 똑같아요. 캔버스 만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불러오기를 할 건데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이번에는 캔버스 만들기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네,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교재 설명대로 해보시면은 폭은 400픽셀 그리고 높이는 260픽셀이고요. 나머지 다 동일한데 여러분들은 이게 그좀그 적응이 안돼 있는 상태니까 꼭 한번씩 이렇게 봐주시고요.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파일은 불러오게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파일 1급-1.jpg 챕터 2에 있는 파일 불러오는 거예요. 자, 불러왔죠? 그러면은 네, 파일 저장부터 하도록 하죠. 네, Save As 먼저 하신 다음에 이번에 이제 챕터 2의 파일이죠. 그러니까 뭐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챕터 2-1이라고 이번엔 저장을 하도록 하죠. 자,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창은 따로 분리하도록 하죠. 책에서와 똑같이 작업하시는 게 여러분이 보기에 편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1급-1 이 파일을 작업창으로 드래그 해야 되죠.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쭉 드래그해서 놓으시고 1.jpg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아 주시고요. 자, 이 파일 눈금자 여러분들 안 보이고 있는 상태라면은 반드시 눈금자 보이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컨트롤 R 키예요. 그래야지 그 그림 같은 거 위치 지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쉽게 할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자동 선택 도구를 먼저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거 자동 선택 도구 영어 이름 잘 보고 아이콘 헷갈리시면 매직 원드 툴이라고 되어 있죠. 예,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B1F 중에 어떤 것만 1만 선택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선택을 해보면 글자가 다 선택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 추가로 계속 선택해야 될 부분을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위에 옵션 바에서 위에 그 add 해주는 더하기 해주는 것을 클릭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new selection 이 상태에서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마우스 잘 보세요. 포인터를 Alt 키 누르면 빼기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이게 변하는 게 보여요. 옵션 봐도. 그리고 Shift 누르면 더하기 표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매번 마우스가 이쪽 갔다 다시 돌아왔다 이런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왼손으로 자꾸 단축키나 그런 Shift, Ctrl, Alt 같은 조합 키들을 자꾸 눌러서 빨리빨리 작업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게 시험을 최대한 빨리 정확히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기적인 그팁꼭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선택까지는 했죠. 색상을 보정을 해야 돼요. 자, 선택은
제가 방금은 자동 선택 도구를 사용했지만 여러분들 편한 대로 다른 거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자, 색상 보정하실 때 메뉴로 우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단축키 하나만 알면은 이거 쉽게 할수 있겠죠? 컨트롤 U 하면은 Hue Saturation 해가지고 이두 가지를 조정할 수 있는데 자, 단축키 전에 교재에서처럼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미지에서 조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색조, 채조, 채도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거 지정하냐? 다른 것들 다 놔두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것 중에 휴 부분만 지정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서 여기 선택된 일자 부분을 색깔이 변형되는 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색깔이 변형되는 걸볼수 있고요. 세츄레이션은 역시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형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바꿀 거는 요휴 부분만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색조 부분을 그냥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도 되고요. 한 마이너스 75 정도인데, 보통 여기에서 색깔은 직접 보고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 계열로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대충 색깔을 보고 숫자를 보고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색깔을 보고 이렇게 수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파란색 계열로 바꿨다면은 이제 OK를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여기 색깔 바꿨으니까 이제 선택 영역 이제 필요 없죠. 컨트롤 D 키를 눌러주시면은 색깔 다 바뀐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 끝났으면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 이기적인 팁 해서 색조, 채도에 대한 대화 상자에 대한 각각의 설명 제가 간단하게 보여줬는데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지 그 번호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거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이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건 저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창 닫아주시고 두 번째 거 다색 이미지 색 보정하기 이거 색을 위해서 다시 또 캔버스 만들기와 이미지 불러오기 할 거예요. 자, 새 캔버스 만들기부터 할게요. 여기 보시면 폭은 400픽셀이죠? 그리고 높이는 250이고요. 다른 거 여러분들 적응되게 꼭 이거 확인해 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파일 오픈을 해야 되는데 여기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파일을 열수 있어요. 근데 폴더 찾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폴더 창 하나 열어두면 그거 바로 그냥 드래그만 하면 쉽게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 1급-2 파일을 작업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 거예요. 자, 무브 창으로 우선 이 무브 툴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파일을 어디다요? 여기다가 옮겨놓을 거죠. 작업창에다가. 역시 똑같이 클릭하고 쉬프트 누른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기.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1급-2.jpg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번에 또 자동 선택 도구로 또한번 해야 되죠. 그래서 보정할 이미지 선택 영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 영역 만들어줬냐. 이것도 역시 클릭해서 만들어주는데요. 자, 여러 군데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죠?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쉬프트 누르고 하지 말고 이걸 애드하는 부분을 더하기 하는 부분으로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 안에서 선택 안돼 있는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작업하시고 나머지 이거 하나하나 클릭하는 거 이런 거잘안 된다 싶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른 거로 선택해도 상관없다. 라소 툴 같은 거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선택을 해버려요. 자, 근데 지금 빼기로 돼 있으니까 반대로 선택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하기로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추가를 해줘 버리죠. 이런 식으로. 자, 쉽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다면 지금 선택 영역만 모두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보정. 다시 또 이미지 메뉴로 가네요. 이미지에서 이번에는 똑같이 조정으로 간 다음에 이번에는 색조, 채도 말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채도 감소라는 단축키 기억을 하세요. 자, 이게 흑백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거에 대한 거 설명이 있죠? 채도 감소와 그 다음에 이미지 조정으로 가서 여기에서 그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있는데 이걸로 바꿔주는 거. 그레이스케일은 흑백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모드에 보면 그레이스케일 있죠? 이거와의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기적인 팁에서도 두개 설명 꼭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번엔 또 컬러 밸런스를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 조정으로 가셔서 컬러 밸런스 컨트롤 B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깔 숫자로 조정보다는 마우스로 좌우로 움직여서 사이언 레드, 뭐 마젠타 그린, 옐로우 블루 이 부분을 색깔을 지정해야 될 색. 저희는 지금 갈색 계열 색상으로 조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색상으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맨첫 번째 거, 첫 번째 발을 자, 플러스 한40 정도로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가운데 마젠타 그린 이 부분은 마이너스 20 왼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옐로우 블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 정도로 갖다 놓으면 이게 갈색 계열 색상으로 이렇게 색상은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그 색상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조절하신 다음에 OK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 주시면 자, 선택 영역 사라졌죠? 그러면 색상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다시 또해 주셔야 되죠. 처음에 저장 안 했다면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역시 이기적인 팁을 보시면 컬러 밸런스, 색상 균형 대화 상자에 대해서 각각이 어떤 걸 나타내냐, 그거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죠. 좀 어렵더라도 그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잘 모르시면은 방금처럼 선택 영역 만들어서 아니면은 그냥 컨트롤 B 눌러서 컬러 밸런스를 실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각각 기능을 한번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보세요. 어떤 기능인가 눈으로 보면은 쉽게 외워지니까요. 자,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줘야 돼요. 자, 이 파일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파일이네요. 이번엔 복제 도장 도구로 이미지 복제하기. 자, 챕터 2에 있는 거는 파일들 빨리빨리 작업을 하죠? 자, 이번에 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크기 높 자, 폭은 5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높이는 34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엔 새로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파일이냐면은 1급 다시 3 파일이에요.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자, 작업창으로 갖다 놓는 거 이제는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무브 툴 이동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이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쭉 작업창으로 이동을 해서 클릭한 거를 딱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급-3.jpg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그 교재 설명도 보시면요. 이미지를 복제하라고 되어 있죠. 어떤 거를 복제를 하냐면은 왼쪽에 있는 빨간색 꽃한 송이를 오른쪽에 여기 좀 어둡게 되어 있는 빈 공간에다가 하나를 더 복제를 해서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위치 여러분들 좀 하기 어려우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 눈금자 있는 이유, 안내선 같은 거 작업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안내선도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이 나타나는 위치 어디쯤이면 좋을까?
그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안내선을 작업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조금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복제를 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자, 꽃은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위치까지 해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꽃 위치가 여기에서 시작을 뭐 하든 어디에서 시작을 하든 이 안에서 이 꽃이 나오도록 하면 되겠죠. 자, 새로운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교재를 보시면은 쿨런 스탬프 툴 복제 도장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도장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예전에 그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그런 도장 모양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눌러보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패턴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복제를 하는 도장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 툴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옵션 바를 보시면 브러쉬 크기라고 해서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위에 하고 아래 두개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크기를 조정을 해줘요. 그리고 하드니스는 뭐냐면 퍼센트로 나와 있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테두리가 보통 이렇게 뚜렷한 거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여기 연습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여기 드래그하면, 자, 여기 테두리가 어때요? 그렇게 흐림 효과가 별로 없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브러쉬 크기는 그대로 놔두고 하드니스라는 거 요거를 요렇게 옆으로 0%로 바꿔놓고 해볼게요. 똑같이 도장을 복제를 하는데, 자, 여기 흐림 효과가 더 많아졌죠? 이런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게 하드니스인데, 자, 이거는 위에 옵션 이 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 붓의 모양, 여기는 자동으로 지금 이걸 선택한 100% 됐죠. 그런데 밑에 흐려져 있는 이걸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0%로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조절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크기는 이거 했는데 이거보다 더큰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브러쉬 모양이 바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게 돼 있죠. 크기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저희 한이 정도 처음 이 정도 크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복제할 꽃 이미지에서 Alt 누른 상태로 클릭을 먼저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지금 위치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 이쯤에서부터 저희는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 지금 선을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Alt 키 누르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현재 여기가 복제를 할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를 가서 여기에서 제가 천천히 드래그하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 자, 그대로 오른쪽에도 지금 보시면은 십자 모양이 보이죠? 제가 그 마우스 드래그하는 것처럼 똑같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불필요한 부분도 같이 복제가 되지만 우선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복제할 영역을 쭉 그냥 해주세요. 자, 이렇게 쭉 하셨으면,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은 우선 이제 클릭한 거를 마우스를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또 하나 여기에다가 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여기 테두리가 좀 많이 그 구분이 너무 뚜렷하게 돼 있죠? 저희 그래서 정답 파일로 지금 문제들에 대한 게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정답 파일 한번 열어서 볼게요. 정답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네, 테두리를 일부러 지워서 깔끔하게 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지금 복제를 요 가지까지 다 복제를 했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복제를 했는데 보니까 흐릿하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 어떤 거예요? 복제 도구에서 이 브러쉬가 하드니스가 요게
강도가 좀 흐릿한 상태 이걸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하고 똑같이 좀 하려면은 이거 다시 흐릿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제 복제를 할게요. 이 브러쉬를 모양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여기 우선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작업을 할게요. 작업을 하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는데, 자, 최대한 그 테두리는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옆에 십자 모양 보면서 어디쯤 내가 하고 있다 그걸 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작업을 하실 때 눈의 위치는 오른쪽에 지금 내가 실제 마우스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왼쪽에서 방금 이미지를 복제했던 부분 있죠? 거기를 보시고 그 눈을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브러쉬가 좀 너무 작아서 빨리빨리 못하겠다 그러면 브러쉬 조금 이렇게 키운 다음에 작업하시면 이렇게 빨리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하지만 브러쉬 크기가 커지면 이 흐릿하게 보이는 이것도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너무 키우면 안 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렇게 작업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밑에 또 해야 되는데, 밑에는 이 꽃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살짝만 보이고 있죠, 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하실 때 살짝만 보이게 다시 위쪽만 보여지게 해야 되니까, 아까는 밑에서부터 했잖아요. 그럼 이번엔 기준점을 다시 위쪽으로 Alt 누르고 클릭 하신 다음에 위쪽에서만 보이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위에 십자 모양으로 보여지는 거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자, 이러면 끝이에요. 나머지 부분들 일부러 뭐, 교재에서 지운 부분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만약에 복제라는데 너무 필요 없는 부분까지 너무 많이 복제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히스토리 여기 뷰, 아니 윈도우즈 여기 창이라는 이 메뉴에서 히스토리라는 거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요거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작업한 걸 순서를 없애주세요. 뒤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실 때. 여기에서 복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뭐, 하드니스가 조금은 덜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테두리만 정확히 나오도록. 그런데 너무 이쪽에 붙었다 그러면 또 다시 취소하시고 여기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쉽죠?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고 그러면 아까보다는 여기가 좀덜 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다 이제 끝났다면 뭐 가이드라인 필요 없으면 클리어 가이드라인에서 이거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캡처 2-세 번째 파일이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끝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교재에서 이제 꽃두 개를 다 복제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복제 도장 도구의 옵션 바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 이제 혼합 모드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네, 이 블렌딩 모드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이 된 이유는 이것도 시험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레이어 창 보시면 여기 보시면 레이어에서 아, 요거 오파시티 요거는 불투명도라고 이거 배웠죠? 그리고 노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쭉 눌러서 보시면
되게 많은 종류가 나와요. 네, 한글 포토샵 같은 경우는 한글 이름으로 나오겠죠? 여기 이제 메뉴 보시면 여러 가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게 지정이 된다고 나오는데, 교재에서 보시면 색깔별로 노말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이렇게 순서대로 쭉이 순서가 좀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조정을 해서 보면은 그두 가지 그림 중에 위쪽에 있는 레이어의 그림이 밑쪽의 레이어와 어떻게 혼합이 되냐, 그 방법의 차이를 알려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거 교재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다른 거뭐 비슷한 사진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사진 구하셔서 그렇게 전혀 다른 사진으로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진 두 장을 레이어로 그렇게 올려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작업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챕터 2에 대한 거는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났네요. 자,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 강의 없이 한번 연습, 책만 보고 한번 따라서 직접도 한번 해보세요.